제가 섭종 하기 전에 트릭스터 M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시청자분 중한 분이 또 궁금하시다 해서 썰 하나 풀어볼게요. 이제 PC 트릭스터는 왜 망했을까? 이것도 또 궁금하잖아요. M도 망했지만 왜본 게임이 망했을까? 뭐 망한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결정적인 게 있었는데요. 이제 드릴군이라는 펫이 게임 말에 나왔었습니다. 드릴군이 뭐냐? 드릴군이라는 거는 여기 제가 사진 올려놨죠? 이런 아이템이었어요. 이게 한마디로 하자면 드릴은 원래 사람이 그냥 손으로 하나하나 마우스 클릭하면서 하나하나 파야 됐거든요? 이 게임은 드릴을 사용해서 그 드릴로 무언가님, 이제 강한 필드에 앵플을 얻... 이제 아이템을 캘 수가 있는 게임이었어요. 이제 특정 아이템은 퀘스트에 사용이 되면서 돈도 벌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었거든요? 그렇다 보니까 이제 드릴이 거의 메인인 게임이었는데, 이제 게임 경제도 이제 영향을 주고, 근데 이 드릴군이 뭐냐? 자동으로 켜놓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드릴을 파합니다. 그러니까 드릴을 드리지를 해요, 자동으로. 내가 마우스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드릴로 드리지를 합니다. 그냥 돌아다니면서. 이 게임이 특히나 이제 레벨만 높으면은 특정 지역에서 그냥 몬스터한테 데미지를 1도 안 받고 그냥 드리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. 그냥 몹한테 맞으면서 그냥 해도 돼, 그냥. 그러다 보니까 드릴군 그냥 필드에서 켜놓잖아요? 그러면은 퀘스트 아이템 해가지고 돈 버는 거야. 드릴군은 그때 기간제로 내놨을 거예요. 처음에는 무료로 한번 써보라고 줬고, 그 다음에 이제 유료로 풀었는데,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게임의 드릴이 메인이잖아. 드릴로도 유명했고, 드릴로 흥한 게임이에요. 이런 특정한, 좀 특수한 이런 시스템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귀여운 것도 있었지만 거의 메인이 되는, 좀 거의 근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드릴이었는데 이걸 오토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?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게임에 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. 그때 당시에 좀 즐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학생이었을 거야. 그렇다 보니까 이 드릴군 안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박탈감을 느끼겠죠. 아니, 나는 죽어라, 몬스터 잡고, 드리질, 클릭해가지고, 돈 죽어라 버는데, 얘네들은 그냥 자동으로 돌리고, 돈 버네? 점점 그렇게 돼가지고, 게임이 망해 갔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은, 드릴군이, 이제, 몇몇 트릭스터 예전에 하셨던 분들도 말씀하실 겁니다.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 계기는, 드릴군, 드릴양, 그런 애들 때문이었다. 그런데 이 트릭스터 M 제가 보니까 이제 우편이 와 있더라고요. 뭐 모바일이라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실히 드릴량을 주네요. 드릴량 강화 패키지라는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엔 이거 드릴군 아직 게임 초반이어가지고 캐시샵을 못 열었지만 똑같이 게임 망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게임에 또 도입을 해놨어요. 솔직히 모바일이면 오토 돌리고 싶잖아. 오토가 좀 용인되는 그런 곳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트릭스터 원래 팬들 입장에서는 드릴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진 않을 거거든요. 근데 아 그냥 저걸 보니까 딱 게임 망하게 된그 원인이 생각이 나고 좀 부정적인 좀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썰을 풀어봤고 저도 아마 부정할 순 없을 거예요. 이 드릴군이 원래 PC 트릭스터를 망하게 한 원인이라는 거를. 뭐 아무튼 오늘은 그 드릴군에 대한 게임이 망하게 된 이유, 결정적인 이유, 그걸 한번 풀어봤습니다. 뭐 섭종하기 전에 예전 추억도 생각이 나서 이렇게 풀어봤어요.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.